경북대학교 재학 중이고 취업 준비생입니다. 그리고 경북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는 취업 준비 때문에 도서관을 매일매일 갔고, 그 이외에는 약속 있으면 친구나 다른 사람들 보러 약속 장소 가고, 주로 도서관에서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보통 도서관에는 9시쯤에 가서 집에 돌아갈 때는 6시, 7시, 뭐 늦게까지는 10시에 집에 돌아갔습니다. 좀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도서관은 문을 계속 열었어요. 열감지 카메라도 설치하고 앞에 손소독제도 비치하고 계속 있었는데, 이제 그 근처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리면서,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쯤에 이제 문 앞에 공지로 이제 적혀 있었죠. 이제 내일부터 무기한 폐쇄다. 그때 도서관이 폐쇄된 이후로는 뭐 계속 취업 준비에 대한 공부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했고, 뭐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있죠. 뭐 개강 미뤄진 거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봤고, 처음에는 3월 16일로 미뤄졌었죠. 그리고 뭐 사태가 뭐 더 심해지면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비대면 강의로, 그 개강 2주 동안은 비대면 강의로 한다고 하는데,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. 뭐 개강 되기 전까지는 뭐 방에서 원래 하던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고, 뭐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별 다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. 빨리 이 사태가 좀 정리되어서,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거든요. 그래서 좀 빨리 진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.